안녕하십니까. 닥터 척추 신경외과 전문의 양경원입니다. 다들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고 통증이 사라진 다음에 꼭 여쭤보시는 것이 이제 완치된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종양, 감염을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질환이라 하면 쓰면 쓸수록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과사용하면 나빠지고 또 적절히 보존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지 그 자체가 굵어진 관절이 예쁜 관절로 바뀌지 않고 튀어나온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허리 디스크를 수술하게 되면 못자란 척추 후관절과 튀어나온 디스크의 일부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그 일부의 디스크를 제거했다고 해서 나머지 디스크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 6개월 정도 지나면 재발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완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발률이 0%는 아닙니다. 따라서 허리 수술 후에 완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허리 디스크에 하중이 많이 가는 자세나 작업들을 제한해야 되고 또 허리 디스크 대신 허리에 힘을 받쳐줄 수 있는 허리 척추 기립근 강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은 일반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유지 관리가 어려울 때 하는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를 수술해서 심한 디스크, 그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와 관절을 제거하게 되면 제거하고 나서 우리가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허리를 쓰게 되거든요. 수술한 부위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수술한 부위도 내 허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또 쓰여집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쓰다 보면 또그 자체가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고 디스크가 쪼그라들고 관절이 굵어지고 또 간혹 가다가 디스크 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또 척추 불안정증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허리 디스크를 수술했냐 하지 않았냐, 수술하지 않은 허리 디스크는 평생 멀쩡할까요? 같은 논리입니다. 수술했든 하지 않든 퇴행성 변화 진행하는데 보통 수술할 정도로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척추가 약한 경우에는 사실 정상적인 디스크보다 나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고 따라서 완치를 논하기 전에 내가 유지보수 관리를 얼마나 잘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척추 디스크를 수술하고 난 다음에 우울해하신 분들 많습니다. 내가 이걸로 인해서 계속 고통받을까 걱정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데요. 허리 디스크를 앓고 나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 하나도 안 아파서 내가 너무 정상인 거라 생각하고 몸을 함부로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허리 디스크 때문에 내가 고생했던 것 때문에 다시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유지 보수를 잘하고 또 근력 운동을 잘해서 몸짱이 돼서 허리를 잘 유지하는 경우하고 여러분은 어떤 경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유지 보수라는 것은 내 몸이니까 내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 혼자서 안될때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척추 수술 후에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 완치를 논하기 전에 얼마나 관리를 잘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 완치를 위해서 수술을 한다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비수술 치료, 주사 치료, 신경 소형술, 고주파 시술 뭐 이런 걸 통해서 완치는 어렵고 유지 정도만 한다라고 하시고 완치를 위해서 허리 수술을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수술로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것은 완벽한 치료입니다. 디스크 치료에 있어서는 원인이 되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이니까 완벽한 치료인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완벽한 거고 그걸 완치는 환자가 느끼는 것이죠. 환자의 경우에 내가 평생 이걸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그러면 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까지는 완치가 되고 완벽한 치료고 다시 재발 안 하고 문제가 안 되게 하는 것은 환자 본인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완치는 완전 치료의 줄임말일 텐데요.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하면 완전 치료입니다. 뭐 문제가 되는 것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완전 치료가 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 이걸로 재발 안 하고 건강하게 내가 잊고 살수 있는 경우를 완전 치료라고 한다면 의사가 생각하는 완전 치료와 환자가 생각하는 완전 치료는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의사 입장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아픈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치를 논한다 그러면 그거는 수술을 잘 받고 관리 잘 하시는 것이 좋고 문제는 그 관리를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더 나빠지지 않고 좋은 쪽으로 꾸준히 갈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흔히들 생각하기에 암이 완치됐다 하면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척추 수술,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 완치가 되었다 의사가 말을 하는 것은 상처 회복 잘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더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재발 안 한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과 주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허리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척추 신경외과 전문의 양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